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티비입니다. 맥주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셔볼 맥주는 바로 이겁니다. 골뱅이에는 맥주. 네, 이 맥주는 최근 편의점 브랜드인 시유에서 곰표와 말표 맥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그러한 바람을 타고 이제 같은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에서 골뱅이 통조림을 유명한 유동골뱅이와 서울 도심에 있는 수제 맥주 회사인 더 셀라이프 브루잉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비엔나 라거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유동골뱅이로 유명한 유성물상교역은 1965년에 한약재를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처음에 출범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976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동 브랜드 통조림 이제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는 명실상부한 국내 골뱅이 가공 통조림 캔 1등 브랜드라고 합니다. 맥주 캔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 골뱅이 통조림이 굉장히 길어진 모습이에요. 네, 마치 진짜 골뱅이가 들어갔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에는 전혀 골뱅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한 비슷한 맥주인 곰표 맥주나 말표 맥주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본래의 디자인과 가장 비슷해요. 확실히 그러한 디자인 잘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네, 맥주 앞에는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죠. 뭐 맥주랑 이제 통조림 캔이 헷갈리지 않도록 뭐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르라이 블루잉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서울 도심 가산동에 있는 수제 맥주 벤처 기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제 맥주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국내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홉과 맥알을 활용해서 국산 맥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에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 중 하나인 쇼어 블루잉 컴퍼니와 제휴로 이제 500여 개 정도의 데이터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르라이프 블루잉의 장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둘의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동 골뱅이 맥주는 골뱅이 무침이 맥주 안주로 인기가 높은 점에 착안해서 맥주랑 잘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 컨셉으로 개발된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주 한번 마셔보고 맥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색깔은 옅은 붉은색입니다. 비엔나 라거 스타일의 맥주답게요. 달고 고소한 맛이 많이 느껴져요. 은은한 카라멜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담백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에일 맥주와 이제 라거 사이에 그런 쌉싸름한 맛도 느껴지고요. 맥주 특유의 그런 달콤한 맛이 뭐 유동 골뱅이로 만든 골뱅이 무침 같은 매콤한 안주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엔나 라거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19세기 안톤 드레어라는 사람이 청년 시절 미넨과 영국의 양조장에서 뭐 이런 맥주 공부를 해가지고 당시 첨단 기술인 라거 맥주 양조 기법과 영국식 맥아 기법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후에 양조장들을 매입해서 영국식 페일 에일처럼 붉은 빛을 가진 라거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맥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양조된 라거 맥주라고 해가지고 비엔나 라거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엔나에 이어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이제 비엔나 라거를 만드는 양조장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로 이민한 사람들도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 비엔나 라거 양조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헝가리의 공산화, 그리고 맥주 시장의 변화로 유럽에서 이제 비엔나 라거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비엔나 라거는 빈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맥주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멕시코나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리색, 옅은 붉은색, 호백색을 띠는 함앤바로 라거 맥주인 이제 비엔나 라거는 비엔나 메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비엔나 메가는 비스킷이나 경과 등의 고소하고 따스한 풍미를 주면서 필스너보다 살짝 짙은 색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카라멜 맛도 그런 메가의 특징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풍미의 맥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담백한 맛이 있고, 뭐 홉의 쓴맛이나 과일 맛, 풀냄새 이런 거는 조금 약하게 낮는다고 해요. 비엔나 라거 스타일 자체가요. 알코올 도수도 대중적인 라거 맥주랑 비슷하고, 저는 뭐 이런 맥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맥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공표 맥주나 말표 맥주 같은. 그래서 뭔가 약간의 내절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나 요즘에 이러한 맥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재미를 중시하는 컨슈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고 해요. 특히 오랜 기간 고객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한 친숙한 브랜드로 이색 상품을 재탄생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재미와 추억, 신선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러한 상품들의 출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고 그런 신선한 추억 같은 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맥주에 대한 한 줄 평과 별점은요. 네, 제 이 맥주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맥주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TV였습니다.